안녕하세요. 헬로키친. 오늘 반갑습니다. 헬로키친.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는 헬로키친.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5월달이 연휴가 많죠. 행사가 많죠. 그래서 바쁠 것 같네요. 나만 바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유리멘탈 조심하시고. 오늘도 오늘도 요금이 없이 욕심 없이 상품 진열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경하러 오시고 여러분들 예. 애들이 게임해요. 한 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술빈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술빈이 어서 오세요. 아, 잘 보내셨어요, 술비님. 잘 보내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30분 뒤에 30분 뒤에 게임 종료한다고? 저는 애들이 게임하는 거, 애들이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는 거 뭐 봐도 돼요. 게임 해도 돼요. 아예 못 시킬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는. 예, 무적함대님 없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만 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들릴 거고. 예, 지금 당장은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예, 다른 거에 지금 집중을 많이 돼 있어 갖고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냥 일반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예, 밥 먹는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부모 역할이 크죠. 아, 빼기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 주방용품 진열하고 있는 헬로키친입니다, 여러분들. 예. 애들은 영영 내가 게임 못 시킬 수는 없거든요. 아, 지금 상품이 계속 이렇게 해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런 것들은 요번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제가 우산을 좀 많이 올렸어요. 우산을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만 올렸습니다. 자동으로만. 수빈이, 아이고, 친구 방송 감사합니다. 공유 감사해요. 어쨌든 여름에 관련돼갖고 거의 시즌 상품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많이 보시고, 로드유님, 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바로 급해갖고 공장에서 바로 직수하는 상품도 많고 뭐 일부는 갖다 놓고 여러분들 바로 언박싱하고 여러분들 같이 언박싱해갖고 같이 보여드린 상품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우산을 제가 오늘 올린 우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두 개 이상 구매했을 때, 네, 두 개 이상 구매 가능하세요. 한 개 아니고 두 개. 한 개 갖고는 단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두 개를 했어요. 어차피 우산은 이제 두 개 정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고르셨는데 옵션에서 색상 원하시는 걸로 고르셨는데 왜 안 당기지 하실 수 있어요. 네, 두 개 고르셔야 돼요. 두 개. 원하시는 색상 두 개를 고르셔야 여러분들 결제가 되니까요. 네, 그거 바로 공장에 직송해 드릴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해야 단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어쩐지 그 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 네, 한예몽님 어서 오세요. 그거 말고도 운동금발님도 어서시고 한예영님 반가워요. 우산 좀 이쁜 거 좀 찾아갖고 이쁜 찾아가갖고 우산의 살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우산의 살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뭐 디자인 둘째치고 일단 안막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안막되어 있는 거는 다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안막이 돼야 되니까 안막되는 거. 그리고 하나는 거꾸로 우산인데 거꾸로 우산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반 우산 접고 갖고 오시면 물에 다 젖죠. 여기도 젖죠. 내 자동차도 젖죠.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딱 한 시간 누워있다가 왔어요. 네. 기본적으로 다 일단 UV 차단하는 걸로 갖고 왔으니까요. 안막이에요. 안막. 네. 얼마나 더울 나나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여름이 금방 그게 엄청 덥지는 않아갖고 그게 기억이 안 남거든요. 네. 올해도 잘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엄청 기억에 남는 그런 더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해겨나 예.
그때도 많이 찾았어요. 그때는 많이 못 올렸었는데, 요번에는, 올해에는 좀 많이 올리겠다 싶어서 내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 좀, 무리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무리해서. 우산 좀 많이 보시고, 모기 관련된 거, 모기만 검색하시면 제가 올리는 거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로소머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녁에는, 우리, 꼬시다 사장님 거, 오돌뼈 먹었습니다. 미소님, 어서와요. 그 외에 한 명 어서오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진열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166개 안에서도 다 구입하시고 다 직송에 보내드리는 상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기존에 여기 있는 건 제가 이제 진열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코너예요. 이쪽 다리 이쪽 매대에 있는 거 더 올릴 건데 거의 한 시간 반 정도만 올릴 것 같아요. 요 정도. 중간중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잡혀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주방용품, 주방용품, 목실용품, 뭐 일회용품 다양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형봤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이게 연휴예요. 맞아? 아우, 힘들어요 연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휴 하면은 네, 각종 행사에 각종 모임에 힘들지요?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나마 하루 쉬고 왔네. 어쨌든 5월달은 뭐 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뭐 많잖아요. 이제 어버이날 곧 오죠. 예, 다들 이제 어버이날 선물 가느라고 막 바쁜데 우리는 안 했지요? 내가 기획을 못했어요. 예, 어버이날 뭐 기획 선물이라고 좀 할 거 그랬는데 못했네.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 좀, 기뜸 좀 해주지. 어버이날 뭐 상품 뭐 할 거 없냐고 좀 해주지. 어버이날, 예를 들어서요, 어버이날, 뭐, 제가 선물 해갖고, 뭐, 건강 세트, 뭐, 식품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구갈굴비 까칠한 마미님, 어서오세요. 어? 구갈굴비 까칠한 마미님? 까칠한? 네, 까칠한 쓰시는 닉네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어서오세요. 네. 대부분 후라이팬 많이 바꿔주시길 권장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후라이팬 냄비들 있죠? 예,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갖고 손님들도 후라이팬 냄비를 많이 사가세요. 부모님 사다 드린다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큰 거 말고 적당히 한 20cm에서 24cm 냄비 정도 구하시고 후라이팬 같은 거는 가벼우면서 좀 큰 걸 많이 구하시니까 여러분들 아마 물어보시고 어머니 부모님께 물어보시고 하하하 어서오세요. 꽃사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 꽃사장님 나오는 그거 못 갔어요? 왜, 오돌뼈 못 갔는데? 맞지? 예, 맞냐? 아닌가? 맞니? 어떻게 된 건가? 하여튼 먹고 왔어. 뭔가 못 갔는데? 맛있게 먹고 왔슈. 자, 오늘은 이쪽 올리는 날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스타트 해볼게요. 주전자, 인덕션 되는 주전자가 고가에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예. 근데 또 저렴한 거 찾아갖고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대부분 인덕션 되는 주전들이 밑에 바닥을 두르다 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고가에 형성되어 있어요. 주전자가 이 정도 했나? 저도 싶을 정도로. 나 먹은 거 맞을걸요? 나 먹었어요? 나 먹었어. 자, 이거 인덕션 되는 거라고 해갖고 대부분 바닥을 붙입니다. 예, 바닥을 붙여요. 바닥을 붙이는데, 예. 잘 먹고 발 뺀, 오리. 예, 오리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잘 먹고. 자, 삐삐 주전자라고 해갖고 스팀 올라올 때 삐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잡이는 여기 있습니다. 손잡이 여기 있어갖고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열리는 선거예요. 내가 다 먹었어. 잘 먹고 발 뺌. 잘 먹고 발뺌. 자, 요거 리터가 1.5리터 짜리 이것도 진열이다 해볼게요. 인덕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1.5리터. 소리 안 바꿔놨네요. 죄송해요. 23,900원. 자,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는 오늘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잠방군에 시원시원하게 담으시고 결제하실 때만 손가락 무겁게 아시죠? 예. 소유맘님 어서오세요. 일반 주전자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진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품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대로 요거는 자오 어서오세요. 저는 헬로키친 주방용품 진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욕심없이 주방용품 올리고 있는 12,100원. 보통 인덕션 되는 주전자가 이 정도 되면 거의 곱하기 2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심한 건 곱하기 3이고 대부분 두께가 좀 두껍고 좀 묵직한 거예요. 인덕션 사용하기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가벼운데 그리킨 하유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방용품 진열 중이에요. 주방용품 인덕션 사용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 좀 저런 방이 나와서 인덕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차 같은 거 간단하게 끓여서 드시고 아니면은 소분해 갖고 물병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자연건조 시키시고 냉장고 집어넣고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요즘에 또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인덕션 되는 주전자를 그동안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왔네. 아차! 할머니, 어서오세요. 자, 이건 리터가 3리터. 어서오세요. 오늘도 비몽사몽 주방용품을 올리고 있는 헬로키친. 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방용품 혹시 이런거 있어요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이 아쉬운게 10리터짜리가 없어요. 10리터 아 요즘 대용량을 찾으시더라고. 근데 10리터가 없어요. 10리터 아 거기 없어갖고 좀 아쉬운 부분. 10리터 뭐 안 만들어내나? 근데 나도 뭐 여러분들 저도 제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제조를 한다는 거는 그 상품에 대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조도 요렇게 사이즈가 4가지. 저 시리즈는 사이즈가 4가지예요. 1리터, 야, 1.5리터, 3리터, 5리터, 7리터. 요즘에 우리 딸내미가 생라면을 좋아하더라고요. 생라면. 차라리 저는 과자, 일반 그 식품 과자보다요. 예, 그냥 생라면 먹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생라면에는 비타민 B라도 들어있죠. 뭐 건강식으로 나오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말린 거 이런 거 주면 좋긴 한데. 말린 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 말린 거 드시지 말래요, 여러분들. 먹다 보면 과일을 내가 한 개만 반쪽짜리만 먹어도 되는 거를 한 두 개, 세 개를 먹게 된대요, 말린 거는. 계속 들어가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피하시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냥 라면 먹어, 라면. 일반 라면보다 생라면이 훨씬 나. 거긴 비타민이라 들어있으니까. 원더풀 순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리티즈. 아니, 반가워요. 하여튼, 부인님, 어서요. 부인님. 부인님이라고 해야지. 부인님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인덕션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인덕션 되는 건 아닌데 한방 주전자라고요. 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망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망. 5리터, 7리터 두 가지 있어요. 주전자 필요하신 분들 장바구니 담아주시고 5리터가 16,500원. 이거는 수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한 거예요. POP가. 이거는 이제 입고가 예전에 들어왔던 재고의 단가보다는 이제 최근에 들어온 단가가 올라서 들어오니까 이제 요걸 수정한 거예요.
저희 미리 안 바꿔요, 미리. 예, 미리 안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 진리 대담이 5리터 7리터인데 7리터가 지금 안 보이네요. 어. 7리터가 안 보여. 여기에 없다는 건 7리터가 없다는 거. 어, 장바구니 감사해요. 아, 이거 참 되게 이게 파란색 장바구니 담았습니다. 이거 뜰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결제는 무겁게. 아, 장바구니는 시원시원히 담으시고 아, 이런 것도 있네. 담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디 장바구니가 여러분들 뭘 담았는지. 아, 전 모릅니다. 나중에 결제하실 때만 그 결제된 것만 저희가 아니까 어, 시원시원히 담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헬로키치는 괜찮아요. 노쇼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참 많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 이야 뿌니님 어서 오세요. 어, 나 이 방금 어떻게 읽었어 나 지금. 오야 이야 뿌이. 그래서 마음껏 마음껏 담으시고 결제하실 때만 무겁게 손가락 무겁게 결제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권지승님 또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실명 같아서 닉네임 부르게 좀 그렇네. 닉네임 변경은 90일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AI로 돌려주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수도통 올려볼까요? 수도통. 네, 수도통. 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수도통. 예,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색상이, 예,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 그레이로 되어 있죠? 바깥쪽이. 근데 안쪽도 보면은 그레이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뚜껑이 있는, 투명 뚜껑이 있는, 예, 이게 이렇게 X자로. 예, 색깔 두 가지예요. 색깔 두 가지. 이것도 분명히 가격이 올랐을 것 같은데, 요즘에 가격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안 올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고, 필요하신 거면 얼른 담으시고요. 이게 8,900원이에요. 플라스틱. 이거 플라스틱, 그, 이거 여러분들. 옆에 구멍이 없어요. 물 빠지는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빼신 다음에,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베이킹소다 집어넣으시고, 물 집어넣으시고, 그냥, 예,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우리 매니저님? 발송됐나요? 발송되시유? 우리 미소니까 발송됐나요? 오늘 보냈대요. 오늘 보냈대요. 이거는 수량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한 개씩밖에 안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개씩밖에. 예, 투명 뚜껑으로 되어,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수소통인데요. 도자기로 되어 있고요. 스테인레스 손잡이에다가 도자기, 요거, 그립감 들어주고, 예, 물받침이 있고, 밑에 물받침이 있고, 한 개씩만 올릴 거예요. 12각입니다. 이건 8각이 아니라 12각. 예. 어, 사장님, 수태펜 작은 거, 후레펜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아이고, 드려야죠. 저희 헬로키친에서 말모말모 상품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요거. 예. 이거 정말 많은 분들 쓰고 계시죠? 정말 감사하게도. 예, 소트팬 작은 거랑 후라이팬 작은 거 20cm 20cm 드릴까요? 요거 20cm, 소트팬 20cm. 요거 지금 현재 22cm인데 20cm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20cm, 후라이팬 20cm, 소트팬 20cm. 자, 이거 보시면은 말모말모라는 상품은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계시니까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후라이팬은 다 아시겠지만 20cm가 코리에 오케이. 그렇게 드릴게요. 먼저 계산해서 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후라이팬 구입하신 분들 다 10% 세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보셨다가 캡처하는 시간 딱 3초. 예. 1 2
3, 예, 네, 캡처하신 분들만 보시고. 다 보여드릴 거예요. 캡처하는 시간 3초. 여러분들 필요하신 사이즈 고르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니까요. 네, 보시다가요. 캡처했슈? 손가락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벌써 했을 거예요. 그 사이즈 보시면 돼요. 자, 소테펜이 20짜리가, 소테펜. 20짜리가요. 3만원. 그리고, 후레펜. 후레펜. 20짜리. 한 개. 자, 10% 세일해서 드린다고 했어요. 자, 26,500원. 3만원. 10%. 47,250원. 47,250원. 47,000원. 200원. 10% DC. 다갈, 꾸냥님, 어서오세요. 꾸냥님. 후레펜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 주세요. 얼마든지 안내해 드릴 수 있답니다. 커피 한모금님 어서오세요. 지금 들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주방용품, 예, 주방용품 진열 중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푸샤, 제거 푸샤, 감사해요. 그리퍼 분들의 푸샤, 너무 감사. 감사해요. 이게 말모말모 상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예, 갑자기 이제 후레펜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안내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예, 후레펜은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렸죠? 캡처 다시 원하시면 캡처 해드릴게요, 단가표. 예, 단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단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집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시라고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국내산, 미라클이라는, 실바트 공장, 예, 실바트 브랜드에서 만든 미라클이라는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리퍼도 한 분 계셨는데 요즘 방송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모든 열원기구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면 코팅 다 되었고요. 무게 적당합니다. 손잡이도 여러분들, 손잡이도 소프트 핸드 터치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서 용접한 거라서 안쪽으로 안 뚫어놨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뚫어놓은 겁니다. 여기도 이물질 안 끼게 그렇게 만들어놓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열이 올라오면 여기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녹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면 코팅 다 해놨죠. 바짝바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간혹 가다가 저 이거 사용할 때도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까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탠이 보이는 거는, 이물질이 약간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할 때 방법을,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 싱크대 통에 담궈 놓으시면 안 돼요. 설거지 다 끝내신 상태에서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캐친 따로 제거하신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모든 후레펜이 동등한 게,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싱크대에 물을 집어넣으면, 기름은 물에 뜨죠. 들어갔던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때. 이 기름이 안쪽에 있던 게 바깥쪽까지 다 묻어버립니다, 기름이. 예, 여러분들 기름을 코팅하는 거예요, 전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따로 싱크대에 다 끝내시고, 밑에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좀 벽에 붙인 상태에서, 예, 닦으시면 돼요. 기침 따로 닦아내신 다음에. 예, 먼저 기름 먼저 최대한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 좋고요. 예, 여기 위에다 자꾸 뭐 올려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에도 제일 깨끗한 게 아니에요.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깨끗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위에다 올려놓더라고. 후라이팬에 판이 넓어갖고 올려놓은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위생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올려놔야 되면 신문지 하나라도, 한 장이라도 깔아놓고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야, 여러분들,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언제든지, 후라이팬. 네. 많이 물어보시고요. 바베예요? 오케이. 포포퐁님, 쨍한 정은아님, 어서오세요.
바로 품절이죠. 미소님만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원하시고 사이즈 원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면 바로 이렇게 담아드리고요. 바로 배송까지도 내일부터 계속 다 해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후레펜은 좀 이것저것 써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네, 스트레스 받는 후레펜 계속 쓰지 마시고 그냥 대형마트나 중형마트 가면 후레펜 하나씩 걸려있죠. 차라리 그거 쓰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부모님 많이 바꿔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은 아마 다 새 거 갖고 계실 거예요. 새 거 계실 거고 다 좋은 거 쓰고 계실 테니까 부모님 바꿔주세요. 2만원, 3만원밖에 안 합니다. 2만원, 3만원짜리 후레펜 사갖고요. 2년, 3년 쓰시면 진짜 오래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숟가락도 5천원 미만이면 여러분들 평생 써요. 그쵸? 거의 뭐 질릴 때까지 씁니다. 10년 넘게. 이사 가다가 머리 넘어지고, 뭐, 간혹 가다가 뭐, 기스는 좀, 장기스도 안 나요, 요즘엔 스텐 숟가락도. 10년 넘게 쓰면 잘 쓰신 거 아니에요? 주방용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몇 푼 안 되는 돈이 아니야. 처음에 살 땐 당연히 돈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근데 그걸 갖고 내가 2년, 3년 쓰는 거잖아요. 렌탈 비용도 요즘에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별것도 n분의 1이라면 별게 아니죠. 몇천원밖에 안되니까. 그쵸?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꾸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조리도구들이 제일 좋습니다. 주방용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주방에서 진짜 짧게는 2시간 뭐 3시간 많게는 5시간도 계속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하나 때문에. 칼 안 들어봐. 얼마 스트레스 받는데요. 실바트 미니 시리즈 다 나갔어요. 두 개 있었는데, 그게 지금 딱 두 개 남았는데, 뚜껑이 없네요? 16 냄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뚜껑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나갔지요? 그거 필요해요? 이제 다 나가갖고, 걔는 솔드아웃. 다행히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주셨고, 이제 없이요. 없슈. 감사해요. 또 물어봐 주셨어. 아이고, 뇨지통. 도자기예요. 도자기. 자, 어김없이 주방용품 진열 중이고 있는. 진짜 욕심없이 진열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열만. 욕심없이 진열만 하고 있는. 엘로케칫. 테이스푼통. 도자기예요. 아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네. 종류별로는 다 갖다 놨네요.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 뭐 별게 돼. 자, 아까 다 적어 올렸네. 욕심? 알려줘요. 욕심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알려줘봐요. 욕심 부릴 수 있게 아이템 좀 알려줘요. 도자기예요, 여러분들. 받침도 도자기. 사이즈가 틀린, 색상 틀린 게 도자기. 예, 도자기도. 아래 구멍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12각이라고 했죠? 디자인만 보세요. 세 가지 있어요. 12각이란 거는 이게 원형이 아니고요. 각이 12개 각이 져서 원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각. 이게 8각짜리 아니고. 12각하고 8각하고 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한 개씩만 올릴 거예요. 자, 이것도 디자인만 보세요. 12각. 한 개. 품절 임박. 품절 임박. 이거 올리는 순간 품절 임박. 요즘 미세먼지 많으니까 숟가락도 덮어놔야지. 여러분들 그
주방에 보통은 수저통 있다가 나중에도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그냥 저거 많이 쓰시는 게 있을 거예요. 스테인리스로. 그냥 오픈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숟가락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건조시키신다고. 뭐 건조기가 있으면 따로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문 닫는 건조기가 있으면 따로 상관없는데, 식기 건조기에서 바로 꺼내갖고, 여러분들, 잔여물 같은 거 있으면 바로 그냥 마른 향지 닦아갖고, 바로 진열장, 서랍장을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거나, 뭐, 뚜껑이 없거나, 이런 거 돼 있는데, 여러분들 주방에 보면은 먼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식사하실 때 숟가락 한번 이렇게 물 헹군 다음에 다시 드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뚜껑이. 예, 뚜껑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찍는 거 번거로워서 뚜껑을 닫아놓는 겁니다. 내가 한 100번 회전시키고, 100번 숟가락을 100번 시키시고, 이거 수저통을 한번 닦는 게 낫죠? 수저를 내가 100번 닦는 게 낫까요? 이거 한번 닦는 게 낫까요? 뚜껑을 덮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에 일상생활에서 있는 먼지는 다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 내가 좋아하니 뭐 주세요. 내 가정에 있는 만큼 뚜껑을 덮어놓고 사용하시는 거니까. 아, 이거 괜히 말씀드렸나?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드셨을 텐데 생각 안 하고 드셨을 텐데 내가 괜히 말했나 봐요. 이런 건 이제 아무도 말 안 할게요. 괜히 알아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군요. 잘 모르고 별 그게 큰 게 아니면은 예.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예, 요즘엔 너무 많이 알아.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내가 괜히 말한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말했어요. 알 필요가 없는 걸 알려드렸네. 에헤이. 다음은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 이거는 스테인리스.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다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베이킹소다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베이킹소다 물에 풀어갖고 예, 담가 놓으셨다가 세척하시면 또 잘 닦입니다. 식기 세척기가 못하는 게 베이킹소다가 담가 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위생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매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고 한번 주방 한번 싹 소독시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베이킹소다를 뭐 물줄이 있죠? 예, 분무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청소하셔도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기름때가 지기 전에 닦는 거죠? 기름때가 져도 그걸 불려놓고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는 억지로 벗겨내지 마시고요. 불려놓고 있다가 닦으시면 잘 닦여요. 녹도 그렇고요. 녹이 났어. 녹도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참고하셨다가, 많이 문의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 한 3%, 내가 알고 있는 거 한 3알 정도고, 나머지 7알, 8알 정도면 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습득한 거를 여러분들에 전달하고,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난 몰랐어요, 나도. 저는 원래 냄비하고 그릇만 있었어요. 그것만 10년 넘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생활 자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 감사할 뿐이죠. 키친툴, 아까보다는 높이가 있겠죠? 키친툴은 높으니까, 길이가 있으니까, 넘어질 거를 대비해서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더 높아요. 아이고, 너 어디 갔어? 높아요. 내가 쳤구나. 까이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는 키친툴, 뭐, 칼, 꼬지, 뭐, 이런 거 있는 거네요. 바깥쪽은 스테인리스, 안쪽은, 플라스틱. 다 분리되는 아이구요. 물 빠짐 있어요. 물 빠짐하는 홀이 있어요. 자, 필요하신 거는 여러분들 잠번이 담아주시고,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욕실에 넣으셔도 되고, 주방에 넣으셔도 되고, 세탁실에 넣으셔도 됩니다. 펑펑 들고 다니지 마세요. 펑펑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게 필요로 하는 곳에 한 개씩만 비치해 놓으시면은, 리필만 하고 다니면 되겠죠.
네, 폼폼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흘리지 나지 마시고. 가끔 청소하실 때 세제 같은 거 이렇게 흘리실까봐. 세제 같은 거 흘리실까봐. 식판. 식판. 이거는 식판이에요. 식판. 두 가지 버전. 하나는 숟가락 거치대겠고, 하나는 없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숟가락이 있죠? 하나는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버전. 두 가지 버전. 내자유님, 어서오세요. 롱룡, 죽겠지? 오, 롱룡? 어서오세요. 아, 식판. 아, 이, 코 때문에, 네, 코 때문에 유행했던 식판이었죠. 아, 뭐 이것저것 차리기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드셔도 돼요. 여기다가 반찬 조금씩 올려주시고, 여기다 밥하고 국그릇에다가 올려주세요. 국그릇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좁으니까. 예, 네, 그렇게 드시고, 자녀분들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녀분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뭐 대학교나 이렇게 기숙사 생활할 때 다 여기 나와요. 집에서 이게 나온다고 뭐 불편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먹고 밖에 나가서, 어, 수사반장님 어서 오세요. 어우, 요즘 수사반장 아주 재밌어요. 그 드라마가 여러분들 대부분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은 왠지 힐링하는 기분이죠. 다 똑같을 거야 아마. 힐링하는 기분. 그리고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근데 어항으로 소고기 쓰도 되고, 그냥 그 어항으로 쓰도 되고, 그냥 보관함으로 쓰도 돼요. 유리예요, 유리. 유리. 유리예요, 유리. 사이즈는 제 얼굴하고 비교해보세요. 사이즈는 제 얼굴하고 비교하시고. 짜자자. 이거 얼마였나? 7,000원. 7,000원.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예. 예, 캡슐 커피.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였어요, 여러분들. 캡슐 커피. 캡슐 커피 보관한 통으로. 캡슐 커피 보관통으로 찾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예, 별거 없었어요. 캡슐, 뭐, 사탕, 다과 같은 거 집어넣으시라고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예. 네, 그것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원래는. 그것 때문에. 자, 이거는 원형.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 얘하고. 네모난 것도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어, 정사각 꼼꼼하지 않으면 기스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걔는 좀 패스했어요, 일단. 정사각형은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어야 돼요.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고, 이어야 되고, 여기에 깔끔하게 모서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 좀 그렇더라고. 근데 깔끔한 것도 많이 나왔긴 한데, 아우, 이게 복불복이라서요, 저도. 흉흉님, 어서오세요. 저도 복불복이라. 그래서 주문은 안 했어요. 또 깔끔하게 만드는 공정 과정이 있으면 또 나오겠지. 아,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이쪽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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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매대 가기 전에 여기 반대쪽. 요강? 요강? 예. 예. 그 요강 모르신 분들 많다. 요강. 의외로 요강 모르신 분이 계세요. 저 국민학교 때까지 요강 썼던 것 같은데, 나는. 예. 아, 봤지. 내가 쓴 건 아니고 봤죠. 예, 할머니 때문에. 내가 봤지. 어, 내가 쓰지는 않았어요. 오해할라. 오해하겠네. 고사장님도 그때 시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요강은 알아? 요강이 이제, 예, 대부분 그 소상공인 이제 옛날 전통시장 하면은 그거 아직도 그거 같고요.
그거 갖고 돈통을 사용하신 분들이 아직 계세요. 돈통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 안 버려요. 돈통 안 버립니다. 자, 유리예요. 유리. 주스나 와인 같은 거 따라놓고 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가끔 가다가 소품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예. 요게 있어갖고 나도 가져오긴 했는데요.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엄청 잘 팔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집에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예, 혹시나 해서 가져온 겁니까? 혹시나 해서. 이건 내가 잠깐 지름신이 왔을 때 구입을 했던 거예요. 잠깐 지름신이 왔었죠, 저도. 요즘엔 절제하고 있어요. 요즘엔 절제하고 있어서. 그래도, 예, 이게 참 주방용품 신기한 게요. 내가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래도 언젠간 나간다? 또 이런 것도 찾으신 분들 계시니까. 신기해, 나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회전이 안 되고 있다가, 천천히 되고 있다가, 미니미니님 어서오세요. 어느 순간 또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주방용품이 그래서 힘들어요. 아, 안 나갈 것 같다고 빼놨어. 근데 그 다음날 와갖고 누가 또 님이 또 그 뺀 상품을 또 찾아.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종합주방들 가면은 진짜 옛날 디자인 상품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 먼지가 쌓여 있거나 그래요.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먼지가 쌓이는 게 있어갖고 저희 매니저님이 갖거나 이게 먼지 닦고 다니는데 기스 안 나게 닦고 다니는데 그런 상품을 안 치웁니다. 예,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빼면 찾어. 빼면 찾으니까 안 빼. 네, 요즘엔 빼서라도 찾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한번 뺐다가, 한번 뺐다가, 누가 찾으면, 다시 갖다 놓게. 요즘 그럴 정도니까, 요즘에는. 미니미니니,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는 헬로키치. 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엔드그레인 도마를, 예, 엔드그레인 도마 다 아시죠? 이거를 제가 논산에 가서, 수입하신 분을 만나 뵀으니까, 루홍님, 어서오세요. 예, 엔드그레인 도마 4cm 짜리 두꺼운 거예요. 이건 작은 거고요. 큰 건 되게 큽니다. 이거 두 배만 한 게 있어요. 이것도 크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또, 그게 대세래요. 내가 갔다 왔고, 좀 상담 받는데, 요거 두 배만 한 게 있습니다. 두 배만 한 게 있어요. 두 배만 한 게 있어갖고, 단호파파님 어서오세요. 네, 가격은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 선물용 하신 분도 계시나봐요. 그 식탁에, 예, 우리 아일랜드 식탁에 거의 반은 차지할 정도 큰, 옛날에 이상민이 갖고 났던 그 정도 크기의 도마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견적을 제가 문의해보고, 문의해볼게요, 그거는. 예. 관리하기 힘들겠죠. 일반 도마 사용하는 것보단 틀릴 거예요. 얘네는 원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는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오래 쓰는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쪼개지거나 뒤틀리거나 어디가 뭐 이제 어디 그을려갖고 보기 싫어갖고 버릴 정도까지 사용하시려면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도마 하나가 뭐 10만 원 넘어가니까 이런 원목 도마들은 10만 원 넘어가요. 예, 공룡아나라 어서 오세요. 근데 그 이상을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그 이상을 쓰고 계세요. 그 이상은. 저 엔드그레인 도마가 비싼 거고요. 나머지 이런 도마는 원목 도마인데 이런 건 만원 안쪽이에요. 도마. 만원 초중반? 네,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원목. 네. 이것도 언제 한번 재고 다시 갖춰놓은 다음에 다때 방송할 때 다시 한번 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1년째 고민 중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상민이 여기다가 올리브유 발리는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녹화 방송까지 그 한 장면, 예, 도마 닦는 것까지 나왔던 그 영상이 되게 길게 나왔었어요. 잠깐 스치고 지나간 주방용품이 아니었고
이상민은 그거 갖고 계속 닦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아,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와, 다 돼가, 그렇게? 그럴까? 아, 시간 빨리 가네. 할 일이 많은데. 불금님, 어서오세요. 예,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불금님, 어서오세요. 첫 방부터 고민 중.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이를 발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도마는, 원목도마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예, 도시락통이요. 예, 그 보온도시락통은, 이제, 보온통은 두 통,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런치박스들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물성 오이를 발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도마들은. 식물성 오이. 식물성 오이라는 건 해바리기, 까날로유, 뭐 이런 거 있죠.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좀 발라놓으시고, 건조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한답니다. 너무 건조시키면, 이게 원목 특성상, 이게 나이테 기준에서 깨져요. 예. 그리고, 원목 가구들이 비싸죠. 그게 비싼 이유는, 자정 효과라는 게 있어갖고, 일반 합성목이나 일반 플라스틱 알루미늄 사실보다는, 녹도 안 나고, 여러분들, 예, 곰팡이도 억제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비싼 거예요. 대부분 원목들이 공정 과정도 까다롭고. 자, 보온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핑크한 거 있어요. 핑크그린 죽통이 파스텔 죽통. 이렇게 파스텔 죽통이 있고요. 도시락통 이게 보온통. 네. 이게 보온통이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안쪽은 당연히 304로 되어 있고요. 다 보온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뷰티풀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런치박스라고 방금 올려드렸죠? 이거 두 가지 사이즈도 있고요. 저쪽 가서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 그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플라스틱. 보온보다는, 도시락 개념이 더 크긴 합니다. 걔네들은. 도시락 개념이 더 크고, 이게 보온도시락으로 나와요. 따로 주머니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얘네는. 옥지아님, 어서오세요. 그거 찾고 있는데, 나도 스테인리스 도시락 찾고 있어요. 보온되는 거. 보온되는 스테인리스 도시락을 나도 괜찮은 걸로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나머지는 이렇게 런치박스예요. 아, 이런 거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런치박스. 사이즈 두 가지. 이건 이제 수량이 몇 개 없는데, 이것도 도시락 런치박스, 보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밥, 예, 여기다 샐러드 드시고, 드레싱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주방에 빌지 나면 꽂는 데 있을까요? 빌지가 뭐지? 키친타월 거리대? 그런 건 있는데. 빌지가 뭐야? 종이? 이건 방금 제가 창에 떠드렸던 거. 런치박스. 런치박스. 이거는 안에 칸막이가 있는데, 아, 빌지. 아, 영수증. 내가 몰랐네. 죄송해요. 그거 그냥, 뭐에 담으세요, 요즘에? 거기다 뭘 담으세요? 빌지가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걸 어디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잖아. 이거, 요런 거, 아, 유리에다가 넣으기는 좀 그런가? 유리에 넣으면 그런가? 아, 집게고리 같은 건 있긴 한데, 그냥 집어넣으실 거예요. 뭐, 걸어놓으실 거예요. 아, 빌지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옆에다 그냥 쭉 펴가 그냥 옆에다 나란히 놓고 있는데. 비싼 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주방용품도. 난 어떻게든 드려야 되니까. 비슷한 거라도. 비싼 거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나는. 도시락은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렸던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시락이? 아, 원래 도시락 1도 없었는데,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계속 구하고 있는 중이야. 저 빌지를 어디다 넣어? 어울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바스켓. 바스켓은 좀 그렇고. 이 영수증이 이렇게 나왔어. 용수님께 나왔어.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돼?
요다가키다? 우리는 안 넘어갔고 잘 모르겠다. 오도레 저는 알파에서 샀는데. 아, 오도레, 오도레. 아, 오도렉도 있어? 이런 거, 이거는 우리 매니저님이 딴 데 가서 사온 거 같은데. 아쉽지만, 거기에 관련된 거는, 예, 좀 미비하네요. 얼추 찾아서 드릴 수는 있긴 한데, 그지? 이것도 사용하시면 되게 내가 봤긴 했는데. 이것도 사용해놓으시면 봤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는 거야. 여기 끝, 이만큼 낄 수 있는 거. 이렇게 껴갖고 이제 높여야 산 거야. 원래 이게 냉장고 틀이라 나와요. 냉장고 틀이에요. 제가 이걸 왜 그랬냐면, 여기다가 우편함 이게 보관하신다고 하셔갖고. 내가 그래서 알았다, 저거. 아, 알파에서. 알파에서 있겠죠, 오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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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래? 주방용품에도 오도렉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주방용품에도 오도렉이 있어요. 사이즈는 뭐 여러가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용수도 그냥 간단히 낄 수 있는 요거만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긴 것도 있어요. 예, 긴 것도 있어. 오도렉이 있어요. 주방용품도 업소용이 있으니까 오도렉이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없어. 금요일날 내가 물류센터 가서 있으면 내가 몇 개는 가져올게요. 근데 지금은 없지만, 네, 오도렉이 내가 없구나, 한 개도. 오도렉 찾는 거 맞아요, 근데, 확실히? 나도 구해올 수 있어요, 오도렉은. 걔 문구용이 아니요. 주방용에도 많이 써요. 어, 아톰 메몰도? 오, 그래요? 그렇군요. 문구용품 주방에도 쓰고요. 주방용품 문구에도 써요,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그렇게 가 있는 거지. 아, 눈에 밟히면 어떻게 보여드리겠는데. 어떻게 껴 맞추겠는데. 얼추 맞춘 겁니? 주방에서도 팔아요. 예. 아니요. 뭐 이런 거 갖고 뭐 기분 나쁘고 그러지 마세요. 주방에도 있어요. 나 그래서 나 주방에도 있다고 그랬잖아, 계속. 소라사님, 어서오세요. 주방에도 있어요, 주방에도. 그거, 그 사이즈, 그냥 개별적으로 요만한 거 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요것도 있고, 좀 긴 거 하나씩 긴 것도 있어요. 되게 긴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주방용품에. 나는 지금 없어요. 근데 금요일날 갔다 올 수 있어요, 금요일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말, 이게 의사소통이 되게 힘들죠? 언어로만 되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서 오시고. 예. 예. 불건님, 슝슝님. 컴다운. 컴다운 하시고. 난 또 진열합니다. 아, 두 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두 분 다. 아우, 나 파리 한 마리가 계속 돌아다녀. 자, 다시 갈게요. 필요하신 것도 물어봐봐요. 내가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릴 거고,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리고, 어떻게든 껴 맞춰갖고 드려볼게요. 어떻게든 껴 맞춰서 드릴게요. 나야, 한 개라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팔아요, 여러분들. 에, 뭐야, 그거. 영수증 이런 것도 팔아요. 이것도 팔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내가 주방용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193개 보셔도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셔도 정말 많습니다. 보실만한 거 정말 많아요. 일단 구해달려면 다 구해요. 가격이 문제서 그렇지. 최대한 나는 욕심없이 올리려고 하는데, 아, 아닌 것도 있어. 욕심을 안 내도 가격이 비싼 것도 있어요. 내가 비싸게 받아오는 것도.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피지 방향제도 있어요. 방향제. 원목은 내가 나중에 특집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자, 커피 방향제. 코 갖다 대면 낫나? 요게 커피 네 가지 형만 갖고 왔어요. 네 가지만. 갑자기 어색해지는 이 분위기는 뭘까? 갑자기 어색해지는 분위기는 뭘까? 자, 이거는 예, 그런 깨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커피 본체, 커피 본체 디퓨저. 5,500원. 향이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나 이것만 가져온 거예요. 요것만. 자, 이거는 리필용. 오, 복숭아. 복숭아 냄새. 복숭아. 4,100원. 이거 차량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량용은 따로 있어요. 차량용은 아닙니다. 이게 리필을 올리는 거니까, 리필. 차량용도 있는데, 선바이저 올리는 그 차량용도 있는데, 그게 향이 많이 없어갖고, 지금. 저번에 몇 번 빠지고, 제가 다시 재입고를 안 해놔갖고, 그거는, 있는 것만 드려야 되고, 현재는? 현재는? 블랙체리. 아, 네, 저번부터 그 스탠도시락 많이 찾고 있는데, 아, 적당한 게 없어요. 지금 스탠도시락. 적당한 게. 그 스탠도시락 찾고 있어요. 이중으로 있는 스탠도시락. 찾아서 잘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옛날에 그 미소님이 그 삼계탕 담는 그거 내가 봤어. 아폴로에서. 아폴로에 보온통이 2만원 있더라고. 닭 한 마리 정도 들어가는 거 있어. 2만원 거. 보온 죽통이 있어요. 2만원 게. 근데 알아봐야 돼요. 아폴로에는 내가 지인이 없어갖고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긴 할 거예요. 봤어요, 내가. 그래서. 예. 근데 상품이 딱 아폴로 거였더라고. 가격은 좀 있는데, 그래도 찾았어. 찾았어. 근데, 그치. 아우, 얘는 식욕을 땡기게. 블랙체리. 나 오늘 수염 안 깎고 왔어요. 수염이 있어. 그래서 오늘. 아, 들었어요? 아, 잘하셨네. 은사님께, 근데 비싸죠. 그래서. 아, 그래서가 아니라, 네. 내가 그립에다가 물건 올리려면, 네. 뭐, 그립 수수료하고 이것저것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지더라고, 많이. 그래서 못 가져오긴 했는데. 4,100원. 이건 다 소모송이라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라벤더 디퓨저에 한번 모르겠다니 어서오세요. 아우 모르겠다니 디퓨저 라인 한번 빠지면 계속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잘 담가야 돼요. 여러분들 발을 여기다가 디퓨저는 발을 잘 담그셔야 1년에 적어도 몇 개 사게 되니까. 네, 크리스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만이 어울리는 그 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통일시켜서 라벤더를 가져가시면 계시고 주방에는 뭐 커피향이라든지 뭐 베란다는 뭐 다른 향, 욕실에는 다른 향, 화장실 뭐 다른 향 요렇게 해갖고 다른 향으로 구별하시면 되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너무 떨어지시면 그래요.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네, 두 가지 정도만 네,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안 가져가도 돼. 이게 본체. 근데 커피용 저번에 그 큰 걸 찾으셔갖고 큰 건 가져왔어요. 이거 커피향만. 다른 향도 다 있어요. 아까 피치하고 블랙체리 라벤더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예, 커피향만 찾으셔갖고 커피향을 제가 가져온 거니까 두 개 가져왔는데 한 개 남았어요. 두 개 가져왔는데 한 개 남아갖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잘 됐어요. 이런 것도 있다.
디퓨저 라인 그거 골랐어요, 제가. 그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거 그냥 저거 골라온 거야.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어.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애니전 이거 얼마인지 아니? 알면 올리고 모르면 패스. 이거 얼마인지 아니? 리빙아트 스탠레스 물병 1300ml짜리 얼마인지 알면 올릴게. 얼마인지 알면 올릴게요. 쿠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쿠션님. 자, 이건 진공으로 되어 있는 물병이에요, 여러분들. 진공 물병. 예, 단겹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처럼. 예. 이건 한겹으로 되어 있는 물병이고요. 이건 진공으로 되어 있는 물병. 이게 텀블러 보온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텀블러라고 보시면 돼요. 아, 7,500원이야? 어쏘. 빨리 찾았네. 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들어가겠지? 예, 손 안 들어가고 되게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데, 손 안 들어가는 텀블러 같은 거는 여러분들, 예, 젖병솔 쓰세요. 젖병솔.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젖병솔. 충전해갖고 자동으로 솔 돌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돌리면 손목 아프니까. 내 손 들어가요, 여러분들. 내 손 들어갑니다. 아, 내 손 들어가요. 쭉 들어가니까 수세미 쭉 집어넣어갖고 닦으시면 돼요. 이거는 손 들어가요. 내 손이 작은 건가? 요즘에 이게 손 들어가는 거를 선호하시니까 닦을 때 이렇게 손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자, 진공이 남자친구는 작은 손이긴 해요. 제가 한 뼘이 딱 22cm밖에 안 돼. 보통 25cm, 27cm 정도 돼야 남자 손이 좀 묵직하고. 예, 그런데 그게 큰 손은 아니에요. 예, 적당한 손. 적당한 손. 자, 진공이에요. 진공 물병 1리터짜리. 자, 저는 이렇게 장방, 여러분들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잖아요. 예, 편히 보시라고 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도도 빨리 낼게요. 예, 선착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 안 남기다 너무 많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진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는 장바구니는 시원시원하게 담으시고, 그 소리 제가 왜 하냐면, 장바구니 시원시원하게 담으시고, 결제하실 때는 손가락 무겁게, 잘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잘 구입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이 1.5L. 이거 다 에코 프렌즈로 된다. 리빙 아트예요. 리빙 아트에서 예,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여기 리빙 아트하고도 저희가 거래한 지가 꽤 오래 됐으니까. 요즘에는 그 업소용을 많이 만드셔갖고 요즘 가정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딱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업소용 그릇 냄비들 이런 거하고 가정용 냄비 그릇하고 이렇게 가져가면은 대부분 업소용을 통하긴 합니다. 업소용으로. 예. 업소용으로 가긴 해요. 그래서 리빙 아트는 업소용으로 갈아탔어요. 갈아탔다기보다 조금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원래 가정용하고 같이 나왔었죠. 이렇게 같이 나오다가 예. 가정용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업소용을 많이 믿으셨는데, 업소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더 많이겠다. 업소용은 단가전쟁이에요. 단가전쟁. 10원 20원 전쟁입니다. 예, 10원 20원 10원 비싸잖아요. 비싸다는 소리 나와요. 예.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방송에서 가끔 내 상품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싸면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그 소리를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10년 이상 느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10원 갖고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야, 이런 내가 10원의 가치가 없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거래처를 그렇게 10년 넘게 가는 거래처인데도 10원 비싸다고, 100원 비싸다고 내가 비싸대요. 그건 할 말 없어요. 내가 거기 가기가 싫은 거야. 아, 그런 거처럼 가기가 싫어요. 그거 갖고? 그럼 너도 오프라인에 오는 손님한테 그렇게 당해봐라 이거야, 나도. 옆집은 얼만데, 여기는 얼마야. 비싸다는 소리 해보라고. 뭐 똑같이 당한다니까, 사람은. 돌고 돌아야 이게. 한 만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말을 아끼셔야지. 100원 내가 갖고 내가 뭐, 내가 부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근데 되게 민감할 수는 있어요. 그게 한두 개 나가는 게 아니면. 예, 많이 많이 채님. 네, 그건 나중 문제고. 나중에 좀 DC 해달라고 하면 DC 빼드리지, 우리도. 최종 금액 보고. 에, 근데 몇 초부터 비싼 애 소리에 막 익설하고 있으면 내가 죽고 싶나? 우리 사람인데. 깎아달라면 깎아주지. 하여튼 뭐, 그걸 10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입에 배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그거 무시 굳이 그런 걸 말을 해 하는데 1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핑계일 수는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격 갖고.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고 그냥 마음에 드시고 하면 여러분들 잠깐 담아가 결제하시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오늘 방 제목이 그거예요. 욕심 없이 상품 진열 중이에요. 자, 이거는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사이즈 두 가지. 티팟인데 근데 사이즈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500ml, 하나는 600, 하나는 360ml예요. 이렇게. 바니 바니 채님, 유나 빰님,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팔로워가 한 번도 안 떴어. 어떻게 된 일이야? 팔로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주방용품, 생활용품 이런 거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약수동 이현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닉네임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팔로워 하나에 여러분들 그리퍼분들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저도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그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립은 많이 소통하는 채널이에요. 자체가 전부 다.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소통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근데 다른 채널들은 다 일방향이죠. 일방향, 한방향. 한방향 쪽이라서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고객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가능해. 그립은 그게 가능해요. 뭐 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착샷도 가능하고 입어봐주시면 안 돼요. 내 체험과 비슷하신 사장님이 하고 계시면 착샷도 해드리고 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더라고. 나 착샷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 먹는 거, 자기가 판매하시는 그 음식 같은 거 먹고 맛있다, 예. 맛없다 표현해주시고 솔직 대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립이거든. 예. 사이즈 두 가지. 이게 많이 크는 이렇게 사이즈 두 가지예요. 사이즈 두 가지. 그래서 큰 것부터 뚜껑 유리컵 이렇게 다 내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열이에요. 내열. 12,000원. 12,000. 저게 500ml. 요게 360ml. 디바시. 9,900원. 그다음이 얘가 430ml. 430ml 얘가. 얘는 유리 뚜껑. 스테인레스 팟의 유리 뚜껑.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는 머컵. 항아리 형태로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게. 네모나게 만드는 것보다 라운드 있는 거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유리가. 우리 유리는 두꺼워지면 두꺼워지면 저렴해지고요. 얇아지면 얇을수록 더 가격은 더 올라가긴 합니다. 깨지는 강도는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떨어지면 다 깨져요. 강화 유리도 깨집니다, 여러분들. 강화 유리도 깨지는 방식이 틀려서 강화 유리예요. 잘 안 깨져서 강화 유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배운 거는 그래요. 강화 유리도 깨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유리 창문도 다 강화 유리입니다. 안 깨져요? 다 깨집니다. 깨지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다 강화 유리예요, 얘도.
김막주님 어서 오세요. 김막주님. 어. 오늘따라 닉네임이 다 틀리시네. 신기롭다잉. 오늘 무슨 일이야? 나 모르는 사이에 뭐 많은 분들이 유입됐나 본데 그립에. 좋은 현상이야 이런 건. 전 현상인데 팔로워가 없어. AI인가? AI에서 이렇게 쳐들어? 저도 그거 프로그램 쓰면은 팔로워 수 만, 이만으로 올릴 수는 있어요. 적당히. 10만까지는 올리면 욕심이고. 만, 이만으로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크게 올리면 뭐해. 판매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안 하고. 요즘에 그런 게 너무 흔해져갖고요. 요즘에. 막 그렇게 하고 돈만 주면은 뭐,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구독자, 뭐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자들이 갑자기 확 늘어요. 아, 나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화병이에요. 유리로 되어 있는 화병. 예, 꽃 한 개 정도 넣으실 수 있는 유리 화병, 크리스탈 화병. 오리지널 크리스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쳐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냥. 요게 2600원. 그 다음 사이즈. 제가 얼굴에 갖다 대는 이유는 사이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예, 사이즈 보시라고 제 얼굴에 갖다 대는 거예요. 제 얼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리면 사이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가끔 가다가 재밌는 캡처가 있으면 저도 건집니다. 상품 올리면서 재미난 표정 짓고 있으면은 캡처 놨다가 나도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사이즈. 예쁜 삼둥이님, 어서오세요. 자, 요렇게. 화병이에요, 화병. 유리화병. 필요하신 분들 잠버니에 쏙쏙쏙 담으시고 결제하실 때 생각 조금만 더 고민하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밥에 해드릴 거고 합산 합배 다 해드릴 거고 무료 합배장 담으시면은 장을 좀 더 오래 보실 수 있어요. 무료 합배장 담으시면 그 배송비 결제 안 되니까 킵이라고 한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킵이라고 하셔도 되고 충분히 보신 다음에 5만원 이상 구매하셔가지고 무료 배송까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송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언박싱에 한번 해보려고 하면 다 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일일이 다 꺼내서 하려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요 상품 몇 번, 샵 몇 번 상품,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아마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센치, 높이, 지름, 뭐 다 재드립니다. 가로, 세로, 지름까지 다 재드리니까, 언박싱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드리라고 해줘도 돼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없나요? 뭔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오만 이건가? 지나가는 나그네오만. 그러면 잘 쉬었다 가십시오. 뭐 이런 데도 있다고. 예, 그냥 잘 쉬었다가 가세요, 여러분들. 육퇴는 다 하셨습니까? 몇 시야 지금? 11시네? 육퇴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시겠죠? 육퇴 다 하셨습니까? 화병이 1도 없었는데 많이 갔다. 1도 없어 했는데 진짜 많이 갖고 왔다. 화병 많이 가져왔어요. 화병이 화병이 9,800원. 메이드리니님 어서오세요. 이거 잠깐 넣어놓고 갈게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다른 것도 조금씩 나갔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받아보시고 어떤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꽃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또 묵직합니다. 무게 자체가 벌써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얘는 두께, 리 두께도 상당히 두껍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화병은 묵직해야 돼요. 꽃보다는 무거워야 되니까 당연히.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뭔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는 미니 장독 장당 장 진짜 장 월세다고 조미료 통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용도로 쓰세요 여러분들. 뭐에 쓰실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 패스. 미니 장독 3,100원. 2호. 3,700원. 뭐가 있는지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주방용품, 생활용품, 집에서 쓰시는 뭐든 생활용품이에요. 조금씩 갖추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도시락, 아까 도시락 물어보셨잖아요. 예, 도시락이 정말 많죠. 종류도 정말 많아요. 원형, 뭐 디자인, 뭐 모양, 원형, 사각, 정사각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재질, 플라스틱, 유리, 아, 유리는 없다.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이중, 뭐 단겹, 런치박스 뭐 이런 것도 많고, 그것도 다 도시락 들어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찾으셔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관련되어 있는 건 다 보여드려요. 도시락 관련된 것도 보냉 가방도 있고, 보냉 가방에 놓으시면 되거든요. 보냉 가방 4,400원. 보온 도시락 요즘에 가격 아시잖아요. 4만원 5만원 하니까,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4만원 5만원 달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세트 상품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골라 담아 드리는 방식으로 선택한 거죠. 세트로 되어 있는 거 팔면 편해요. 거기다 마진 묻혀서 팔면 되니까. 4만원이든 5만원이 됐든 그게 팔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그냥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드려야 조금이라도 조금 저렴하고 내가 선택 폭이 좀 넓어지니까 거기 선택한 건데,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저도 마음 편하게, 예, 보온 도시락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되거든. 자, 이게 4호예요. 8,000원. 그리고 코로나 때 보온 도시락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보온도 제가 만들지를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원래는 더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들어가서 많이 드셨잖아요. 외식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또, 도시락을. 그래서 그런가, 근데 되게 호불호가 있었어요. 그냥 회사에서도 식당, 구내 식당 안 하고, 보온도 시락 싸갖고 와서 드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먹기가 너무 그랬나봐요. 그래서 안 사시더라고. 오겠죠? 올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갖다 놓겠다. 아니야. 나도 올 겨울까지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예, 갖다 놓고 해, 저도. 나도 갖다 놔야 돼.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아, 코로나 시절 때 그 김천에 한번 김천시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거래처가 있으니까 갔는데 그 다른 데는 그런지 몰랐어요. 코로나 막 그으로 달릴 때 있었어요. 그으로 달릴 때. 뭐 소상공인들 막 힘들다고 막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김천시장이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김천시장이 그 공무원들 구내식당 문 닫고요. 예, 구내식당 문 닫고 뭐 도시락 싸갖고 오는 사람들은 도시락 싸갖고 오고 다 나가서 먹으라고 했대요. 예. 다 나가서 먹었고 청구하라고 했대요. 오, 그거는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건 식당 가서 먹으라고요. 자기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납품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무슨,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있어요. 납품하는 게. 공무원 쪽이나 학교 납품하는 쪽이 있는데, 진짜 까다롭기도 하고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해. 가격 조건 다 맞춰줘야 되니까. 네, 저는 지역 걸 꼭 쓰시길 바랍니다. 가격을 떠나서 지역 걸 쓰시길 만약에 바랍니다. 지역 거. 대기업 거 말고. 대기업은 당연히 싸죠. 가격이 저렴하죠, 대기업 거는. 지역 걸 꼭 쓰시길 바래요. 저는 꼭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욕 먹습니다. 진짜. 뿔나 있어요, 지금. 제 거래처들이. 거래처들이 지금 뿔나 있어요. 큰일 나요, 그거 잘못 꺼내면. 대기업은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지역 상권 무너지면 자기한테도 들어오는 혜택이 없으니까 같이 살려야죠, 지역 거. 시가 됐든, 군이 됐든, 도가 됐든. 그래요? 저도 꼬맹이 돌잔치 때 하객들 다 음성 확인했죠. 그쵸. 아이고. 그래도 그걸 한 게 다행이다. 연속 진진하는 감자 팀님 어서오세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모든 게 다 난리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진짜 큰일 났네, 다들. 미니 절구. 미니 절구. 저도 지금 해보라는 건 다 해보고 있는데 네. 해보라는 건 다 해보고 있어요. 진짜 발푼을 팔아서라도까지 하고 있는데 나무예요. 미니절구. 이건 플라스틱 드리퍼. 이게 얼마였지? 플라스틱 드리퍼가 얼마예요? 이게 2,000원이었나? 얼마였지? 2,500원이야? 2,500원이야? 플라스틱 드리퍼.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미선이도 화이팅 하세요. 지금 좀 버텨야 됩니다. 2년 더 버텨야 되나? 어떻게 버텨야 돼요? 버티자고, 버티자고. 2,500원? 예, 네,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미선님 되게 웃긴 게, 내가 매출을 최정상까지 찍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꾹쭉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항상 그래프가 이랬으니까. 그게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예계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인지도가 그렇게 되면은 네, 연예인 때려쳐야 됩니다. 힘들대요. 해요. 우울증 금방 오고 번아웃 금방 오고. 그리퍼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찍었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쭉 가요. 그러면
접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립도 접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갖고. 근데 저는 미선입니다. 그게 다행이게.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래프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프, 예. 이럴 게 아니라, 나는 이러고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야. 멘탈 잘 부여잡고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나마. 참 긍정적이죠. 참 긍정적이죠. 지인분들은 방송에서도 좀 VIP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꾸준히 1년 넘게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공동구매 좀 하라고 하는데 그 레벨이 안 돼요. 제가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레벨이 안 돼요. 그립에서는 핫이슈 하고 있는 핫이슈 그리퍼들을 많이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추천해서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안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신청은 해도 탈락이겠지. 매출을 봐서는 에이 할 게 없거든. 자, 이거 네, 봤어. 이건 유리예요, 여러분들. 유리 밑에는 플라스틱. 네, 드리퍼 소. 유리라서 좀 비싸네요. 방금 2,500원 정도 넣었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좀 비싸 보이네. 꾸준한 게 좋아요. 나는 길고 가늘고 길게 가는 거지. 한 방에 공구 간다고? 나는 지금 현재 이 컨디션만 잃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요즘에 너무 급격하게 기분이 전환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평상시에 못 느끼던 그런 게 많이 느끼고 있어갖고 약간 찍을 법 같기도 하긴 한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약간 잘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뭐 오프라인 매장을 가든 온라인 매장을 가든 서비스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릴게. 내 거 안 팔아도 좋으니까 서비스가 당연한 건 없습니다. 소비자가 왕, 소비자가 예, 오프라인 매장 예, 직원들로 왕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도 대접을 해줍니다. 요즘 바뀌고 있어요, 그게. 옛날 같지가 않아.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소비자 왕이라는 게 다 기술에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세뇌 교육을 했고, 대기업에서. 멱살도 잡히고, 따기도 맞고, 하대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요즘 세상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걔네 잘못했다가, 그러면 역풍 맞아요, 진짜. 큰일 나요. 그러지 마요. 예, 이거 잘못 놀리고,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절대 그러지 마요. 예, 팩트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찍고 예, 거기다가 뭐 사과 받을 거면 사과 받고 하시면 되는데 없는 거 지원해서 하시면 요즘에 역풍 맞아요. 요즘에 소상공인들 힘든데 거기다가 그냥 매출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소송하면 예, 돈 몇 억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팩트만 체크하고 꼭 팩트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주고 멱살 잡혀봄. 예, 서비스업 예, 해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팩트만 체크하시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백화점에는요, 한 마디 더 하신 분들을 더 고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계신 분들 고객으로는 이렇게 단발성 고객으로 보고, 좀 많이 떠들고, 예, 떠들고, 좀 목소리 크신 분들을 저 우대해요. 왜 그럴까요? 백화점에 그걸 이용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요. 호구 잡히는 거지.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데. 자, 스탠레스. 예, 소스통, 예, 소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탠레스. 요거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7cm. 예, 7cm. 다섯 개 들어있고요. 7cm. 다섯 개 들어있는 거. 7cm. 얼마 있지? 이거 얼마인지 아니? 가격이 없다. 가격이 없어. 응. 얘도 없는데 가격이. 이건 나중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빼주세요. 매니저 갖고 빼요. 가격 다 없어요. 가격이 다 없네. 뭐야 이거? 가격이 없어서 그냥 빼요. 그거 상품 종료 삭제해. 삭제 나중에 다시 올리게. 나중에 다시 올리게 삭제해요. 이건 뼈통? 네, 소스통. 뼈통. 뼈통. 스테인리스 뼈통. 사이즈 두 가지예요. 이거는 16cm, 지름이 16cm. 자, 그럼 이건 17.5cm. 소스통 올렸으니까. 소스통 올렸으니까. 도자기 소스잔. 오늘이 화요일. 아, 여러분들 오늘 분위기가 공휴일날 너무 빡세게 놓으셨나 보다. 조용해. 조용해. 조용한 날은 얼른 나도 들어가서 쉬어야지. 여러분도 쉬고 얼른 들어가서 쉬자. 우리도 여기까지만 올리자. 이거는 샴페인 소주잔 오로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주잔에다가 이게 손잡이를 더 달아놨다 보시면 돼요. 대신 오로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 다 되어 있고. 샴페인 소주잔. 구차는. 요건 좀 사이즈가 커요. 좀 사이즈 큰 사이즈 일반 사이즈답다는 건 커요. 이거 원샷 하기 힘듭니다. 나도 힘들어. 받아보신 분들은 이쁘다고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 근데 그때는 행사했을 때고. 나도 행사 맨날 하고 싶다. 내 주방용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방용품은 한계가 있어요. 10% 세일해서 드리는 상품들 있죠. 그건 내 전부의 반을 떼어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가짜인 줄 알아 다. 진짜인데. 소주잔이에요. 10%면요, 제 반에 조금 더 띄워드리는 거예요. 반에 더 띄워드리는 거. 그래서 그립, 저는 초창기 때 뭣도 모르고, 그립, 이게 입점하실 분들, 내가 납품할 수 있으니까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힘들 것 같더라고. 야박해서. 며칠 때문에.
멸주 때문에 야박했어. 야박했어. 못할 뻔했어. 유리예요, 여러분들. 유리. 스테인리스 뚜껑에 유리. 사이즈 두 가지. 매니저님의 가격은 알아서. 7,800원, 8,500원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작은 거. 나도 지금 50만원에, 그냥 영막 막 누르다 보니까 50만원 올렸는데, 50만원에 팔고 싶다, 나도 이거. 그렇지가 않지요? 이거 1,000원짜리 팔아갖고, 언제 100만원 만들어요? 월급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방용품이 직원 한 명 더 두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더 감숙을 하지. 적어도 여기서 마진이 50% 이상이 나와야, 예. 내가 만약에 8,500원 올렸잖아요? 50%, 4,000원이 남아야 직원을 둘까 말까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주방용품. 직원 두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직원이 있으면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압니다. 예, 그만큼 또 쓰는 거고. 예, 돈 준 만큼 또 벌어옵니다. 더 이상으로. 근데 그걸 못해요. 그 시도조차를 못해요. 더더나 지금 이 시국에. 나도 한 직원 10명, 40명, 50명 두고 하고 싶어. 근데 그걸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있는데.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있어요. 이것도 유리예요. 디자인 유리로 되어 있는 거. 1400mm. 내열이고 당연히 내열입니다. 예, 네, 당연히 내열이겠지. 근데 그립이 장점은 있어요. 내가 뭐 어떤 거를 판매를 하시든지 어떤 상품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비즈 같은 거, 비치 같은 거 좀 하셔도 되고요.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목소리만 나와도 되니까. 손만 나오면 돼, 손만.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1년, 2년 정도 보시다 보면 저도 아직 2년 차가 안 됐잖아요. 2년 차인데 2년이 안 됐어요, 저도. 하시다 보면은 판매 금액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더 크게 생깁니다. 어디 가도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신인, 더더욱 잘 모르고 어리숙하시면 옆에 와서 지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리고 미소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소님. 인연이 쌓여. 인연이 생겨, 인연. 인연이 생겨. 민교 킹왕짱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많이 못 올렸네요. 예, 조용해서. 조용해서 많이 못 올렸습니다. 필요하신 거 팍팍팍팍 들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오겠지. 지금 파도가 왔다갔다 하는데. 자, 이건 플라스틱인데요. BP 프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BP 프리로 되어 있는 모든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그 요거는 BP 프리로 되어 있는 건 젖병 소재로 만든 거예요. 삶아도 되고 내열 뭐 다 됩니다. 뜨거운 물 부셔도 되고요.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여기 BP 프리로 적혀 있는 게 대부분 그 뜻이에요. 젖병 소재로 만들어진 예, 환경 호르몬 무 해갖고 나온 겁니다. 손 다 들어가요, 얘도. 남성분들 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걸릴 수는 있어. 근데 이것만 들어가면 되잖아. 들어갈 수는 있겠다. 초록색, 그린 색깔. 1,500원? 1,500원? 팔대컵? 뭐지?
써니어 빨대컵은, 아, 빨대컵으로, 어, 그건 아직, 예. 다른 데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입고가 안 됐더라고요. 어, 제가 물류센터에서 제가 가져왔죠. 예. 빨대컵은 없고, 예. 어, 없어. 선녀는 빨대 컵이 없어요. 네. 입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다른 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녀도 워낙에 많으니까. 이게 1,500원이었나? 냉장고 쓰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다 끼는 거라고. 이렇게. 끼는 거라고. 사진 늘어나고요. 여기다가 저번에 우편함 보관하시고, 뭐, 필기도구 보관하시고 하신 분들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사무용으로도 쓰시긴 합니다. 진열장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니까. 원래 냉장고 트레이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시려면 소스, 뭐, 소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시키고 남은 거.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여유 있으시면. 공간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공간 활용.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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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500원 맞니? 1,500원이 맞니? 여기 치즈컵이 여기 있었구나. 예. 이것도 유리예요, 여러분들. 예. 조금만, 네, 마카컵. 오. 이것도 하나에 2,500원짜리야. 2,500원이요? 내일은 보험평 라인 나는데, 아. 내일은 보험평 라인 올릴 거예요. 예. 진짜 진득하니 올릴게요, 그냥. 진득하니. 그냥 진득하니 갈게요, 진득하니. 언젠간 비스 보겠지. 달리 내가 지금 당장 뭐 할 게 없어요. 아, 오늘 다 올렸슈. 아이고, 다 올렸슈. 지금이 11시 30분. 우리 집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 어제 와이프가 그 된장찌개를 해줬는데 실리콘 손잡이 두 개 갖고 이렇게 가져오더라고. 불안하게 이렇게 갖고 다니고 막 불안하잖아. 하,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안 갖다 썼더라고. 이거 갖다 놓으려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뚝배기 잡을 때 이거 쓰세요. 이거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실리콘 손잡이도 쓰지 마시고 이걸 쓰세요, 여러분들. 이거 3,800원이거든. 근데 일단 올려놓을게요. 요식업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면 정말 편한 게 이겁니다. 뚝배기 집고 그냥 헹구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집으면 끝나잖아요. 실리콘 손잡이를 이렇게 불안하게 들고 오지 마요. 어차피 나 집에 가서 쓰려고 내가 뜯어놓은 건데. 안타까워. 주방용품 팔고 있는 사장님의 와이프도 이걸 안 쓰고 있으니까 내가 내가 답답해서 내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요. 이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어? 이거 얼마나 편해. 그냥 살짝만 잡고 있어도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예?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고 가요. 이렇게 제발 좀. 실리콘 손잡이가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매일 닦지가 않고 매일 소독하지 않잖아요. 실리콘 손잡이로 우리는 그렇게 안 가져가. 여기 이렇게 받쳐서 가잖아요. 이렇게 받쳐서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뚝배기가 귀가, 이건 되게 큰 건데 귀가 되게 짧아요. 뚝배기는 귀가 되게 짧아요. 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면을 잡아야 되잖아요. 면을 잡고 이렇게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실리콘 손잡이가 여기를 들어가요. 음식에 닿아요, 실리콘 손잡이가. 비위생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잡으시고 그냥 헹구십니다. 끝나요, 여러분들.
걸어놓는 것도 있으니까 S사거리 갖다 놓고 걸어놓으세요. 아니면 주방 거기다 놓으시면 되고. 예, 이거 그냥 헹구시면 되잖아요. 한번 갖다 놓고 헹구시면 되잖아요. 이거 쓰세요. 이거 뚝배기 집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다가 깰까봐. 그 뜨거운 거 들까봐 내가 그래. 들까봐. 불안불안하게 가져오는 거 아주 불안해 죽겠어. 아주 그냥. 뚝배기 집게 쓰세요. 뚝배기 집게. 3,800원 갖고 얼마나.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갖다 놔서 쓰지. 그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 잔소리 될까봐. 그냥 내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살짝 그냥 주방에 올려놓으면 쓰겠지 뭐. 설마 이거 갖다 놨는데 안 쓰겠어요? 쓰겠지. 또 뭐 고집 있으면 다 안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자고 있을 거 뻔히 아니까 내가 이 말 한다 내가. 애들 내일 등교시켜야 되니까 지금 자고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꼭 써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갖다 놓으면 쓰게 돼 있어요. 첫 스타트 끊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집에다 이런 거 쓰고 있어. 써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편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3,800원 갖고. 써보시라고. 3,800원에 여러분들 질이 정말 높아집니다. 질 높아져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냄비 받침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뚝배기 받침도 있어요. 뚝배기 받침도 써도 돼요. 또 뚝배기 받침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오늘은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거 올릴게요. 텀블러 쪽 갈 것 같, 아, 텀블러 쪽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마저 못 올렸던 이쪽 라인은 갈 것 같아요. 이쪽 라인. 요거. 요 라인 갑니다. 요 라인. 요렇게 매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구역 블로그에 드리고 있어요. 구역 블로그. 제가 뭐, 요만큼 갖고 세팅해놓고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방송하면서 올리고 있으니까. 주방, 생활, 욕실, 일회용, 밀폐용기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셔갖고 편하게 보시고 부담없이 쇼핑하시라고. 압박 자체가 1도 없으니까 그냥 편히 보셨다가, 아이고 방송 보시다가 주무셔도 돼요. 제 상품은 제가 오늘 올린 거는 한 달 유지합니다. 한 달. 재고가 없어서 솔드아웃 돼서 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그대로 한 달 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한 달 동안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편의장을 보시라고 해요. 아무 때나 오시고 장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일대일창에다 밥 해달라고 다 밥에도 해드릴 거고 킵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합산도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궁금하면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감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소유담님, 어서오세요. 내일 봬요. 내일도 들어오세요. 소유담님, 내일도 봬요. 항상 이 시간대 하고 있으니까, 10시 이후에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그 저녁. 내일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전 이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이바이!